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 언니가 누구요? 마르다. 오라비가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사는데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가지고 나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리죠. 그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누가 안 계셔? 부모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 자리에 부모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계신 거 보니까 제가 연구해 볼 때 아, 마리아는 부모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요? 그 고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유난히 이게 불쌍하니까 더 사랑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부모님이 계시면 시집갈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모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향유를 모은 거예요. 모아서 뭐 갈라고. 그치. 시집을 갈라고. 그게 모은 게 어느덧 300데나리온어치가 됐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에 장정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이게 한 3천만 원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갈라고. 그치. 시집을 갈라고. 근데 이제 시집을 갈라고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아, 감동이 오기를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서 부어라.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 향유를 발에다 깨어서 부으라는 그 감동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 틀려? 에? 조금 이상해, 그지요? 그러면 대개는 사탄아 물러가라. 쓸데없는 생각이 찾아오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합당치 않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마리아는 그냥 참 순전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순전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도 말이 안 돼.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따질 말이 너무 많아. 따질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만 맞서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에? 누가 더 똑똑해?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치? 그렇잖아. 아니 지금 내 말을 들어봐봐. 아니 내가만 맞서도 드리겠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이게 뭐 하는 짓이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둘만 있어도 하나 있는데 하나 내놔라? 벼룩이 간을 빼잡수세요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어.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거를 내놔라. Remember, promise. 약속을 좀 기억하세요. 네? 약속을. 하나님 나보고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요? 네?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양이나 송아지를 드시지 사람을 먹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호되게 당해?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 특이한 게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죠. 참 믿음의 사람은 순전하다. 그 참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와.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와. 흰옷 입고 100% 뭐예요 그거는? 귀신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귀신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장난기가 좀 있으셔서 머리를 흔들면서 만약에 이랬다면
열두 제자들 다 나가 기절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내가 거기서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놀래키시지 않는다. 네. 시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놀래지 않게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기독교인데, 집사님!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오. 왜? 집사님! 어휴, 어휴, 그냥 간 떨어질 뻔했네. 이거 기독교 아니오. 뭔 말인지 알죠? 그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도 문화가 다 들어있는 거야. 문화가 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도.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먼저 들어간 서양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꼭 뭘 해? 노크. 들어가도 되냐? 들어간다? 뭐 이렇게. 그 노크를. 근데 우리나라의 노크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는 뭐 문, 화장실 문이 없고 가마니 하나 이렇게 내려놓은, 가마니를 이렇게 하나 내려놓은 집이 있었어. 화장실을. 그러면 가마니는 두드려봐야 노크가 안 되잖아. 이제 똑똑이 아니라 펄럭펄럭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뭘 했어야 돼? 기침을 했어야 돼. 그러면 안에 있으면 안에서 이래야 이게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그냥 열고 돌아버려.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아니 나라가 가난해서 문을 못 달고 가마니를 친 건 이해하겠어요. 적어도 기침은 하고 들어와야지. 그게 벌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화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절대 사람 놀래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간 떨어지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 뭐더라?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에?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라. 에? 내게 오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to me. 아, 내게 오라 이렇게. 그러면 베드로가 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거 성경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서 내게 오라 그러면 에헤헤 빠져 빠져 에헤 빠져 빠지지. 몇 프로 빠져? 100% 빠지지. 그러니까 에헤헤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순전한 거예요. 참 오라고 오는 게 순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 뭐하다? 순전하다. 그런데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악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 참 순전한 것은 좋은데 이 순전한 것이, 순진한 것이 잘못하면 악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보태서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전하고 뱀같이 뱀은 죽여야 돼. 에? 그래서 저는 뱀은 100% 죽여. 하여튼 나는 내 눈에 뱀이 띄었다 하면 내가 기어이 쫓아가서 죽여. 내가 기어이 쫓아가서. 왜 죽이냐? 이유가 있어요. 그놈을 죽여야지 놔두면 이놈이 얼마나 많이 새끼를 치겠어요. 이놈이 그게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할 일이요? 이놈이 얼마나 많이 새끼를 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어이 가서 내가 뭐해 그거 죽여. 왜 죽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야 괜찮아. 나는 남자고 담대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안 죽이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놀래키겠냐 그 말. 하다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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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예. 얼마나 많은 여자. 그러니까 내가 그놈을 하나 죽임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안 놀래겠냐, 그죠? 참,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훌륭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내가 가서 그놈을 막대기로 때려잡는데, 그거는 간단하더만. 왜냐면, 머리만 보고 대충 그 뒤를 때리면 죽더만. 이거는. 왜냐면 이게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대충 그 뒤만 때리면 아무 데나 때려도 허리요. 이거는 허리가 길어가지고 아무데나 때려도 아무데나. 그러니까 머리에서 꼬리까지 그 길은 걸 그냥 아무데나 때리면 그냥 바로 이제 뒤틀거 이것이. 그러면 막 계속해서 쭉 뻗을 때까지 죽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인 다음에 내가 이제 길을 가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그런 걸 보고 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 절대 한국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는다 이거야. 차라리 뱀을 먹어버리지. 일리가 있어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과일 이런 거 안 좋아요. 우리는 단백질을 좋아, 그지? 단백질, 이 뱀을. 일리가 있어.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귀신을 가장 잘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요. 먼 쪽으로도, 영적으로도. 할렐루야. 또 육신적으로도 뱀을 잘 잡아 죽이는 데가 어디요? 하여튼 영육 간에 이것도 나는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악은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못된 것은 그냥 생시의 뱀이든 그냥 영적인 뱀이든 다 잡아 죽인다. 그 일리가 있어. 예, 일리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는 그 나쁜 뱀에게도 주님이 우리 보고 뭐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만 해서는 안 돼요. 순전한 건 좋은 것이로 돼. 너무 어린아이 같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당하는 일이 생긴다.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 나쁜 뱀에게도 뭐는 배워라? 지혜는 배워. 그러면 나는 이 뱀, 이 뱀이요. 그냥 말이 뱀이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야. 에? 이게 귀신이라고. 에? 이 뱀이. 그래서 성경적 근거도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 그 봐. 그러니까 용이 옛 뱀, 옛 뱀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꼬드킨 놈, 마귀, 사단. 그 봐.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뱀으로 사람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사단이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요것도 죽여야 돼도 요것도 기어이 죽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러면 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뱀 해먹었어? 못 해먹었어? 예? 네? 항상 역발상 반대적 입장이죠. 뱀 입장에서 어디 다녀 먹었어? 못 다녀 먹었어? 못 해먹어. 뱀 못 해먹어. 왜? 에? 자꾸 죽여 싸서. 또 왜? 자꾸? 에? 잡아먹어 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여지껏 멸종을 안 하고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뱀이든 에? 영적인 뱀이든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뱀이 역사가 계속되고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잡혀먹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지.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놈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뱀이란 놈이.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사단과 귀신 사이에 또 누가 있냐?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 요게 이제 악한 영들의 총칭을 해서 제일 센 놈이 사단이고 제일 시원찮은 게 귀신이고 이게 미혹의 영이 그 중간 계층 좀 되는 건데
아,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게 그 뭐 그거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또 이제 내가 혼자 그냥 나는 혼자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니까 내 연구가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연구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식으로 연구를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식으로도 연구를 해. 나를 왜 뭐라고 그려 내 연구를. 봐봐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의사들도 그래. 의사들도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랬더니 고사리 속에 항암물질이 있다. 그 연구해낸 거예요. 고사리가 그냥 불티나게 팔려요. 고사리가 그냥 불티나게. 아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또 어떤 의사가 또 그래. 고사리 속에 발암물질이 있다. 안 먹어? 아니 뭔 의사들도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런데 그 두 말이 다 맞다 그 말이에요. 고사리 속에는 항암물질도 있지만 고사리 속에는 발암물질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다 맞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무언 연구는 안 해보겠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이쪽 쥐는 전체 운동을 시키고 이쪽 쥐는 전체 운동을 안 시켰어. 그래서 계속 비교해보니까 어떤 쥐가 더 건강할까? 당연히 그렇지. 운동원 쥐가 건강해. 그래서 쥐도 운동원 쥐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 발표를. 그리고 이제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또 누가 연구를 해봤는데 아 이거는 이번에는 운동 안 한 쥐가 더 건강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이렇게 나눴어. 운동 한 쥐, 운동 안 한 쥐. 한 쥐는 운동을 지가 하고 싶을 때 한 쥐.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하나는 무조건 뭘 안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하나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결론이 다 나왔어. 운동을 하고 싶을 때 한 쥐가 제일 건강하고 차라리 안 한 쥐가 두 번째 건강하고 억지로 헌 놈이 제일 시원치 않더라는 거야. 이봐.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는 거는 그 이론의 그 관점에 맞는 답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말기암 환자가 죽는 날만 기다리다 얘 이렇게 죽느니 운동이나 하고 죽는다고 나가서 뛰다가 살아나버렸어요. 말기암 신문에 대문장으로 말기암 환자가 운동으로 암을 극복했다. 이거를 본 여자들이 자기 신랑을 막 암 환자를 다 내보낸 거예요. 나가서 뭐하라고 운동하라고 신문 보라고 운동하고 살았다고 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운동하고 살았는데 이건 왜 죽냐? 연구해봤더니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그냥 암은 별 거냐? 까짓거. 체력 있으면 이기지. 이렇게 살았는데 죽은 사람은 왜 죽었냐?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을 안 한다.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을.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즐겁게. 그럼 보세요. 세상 없는 장경동 목사. 아니, 그 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드려도요. 다 은혜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러냐면 벌써 올 때, 이 예배당을 올 때, 아이고, 가자. 오늘 장 목사님 오신데, 아이고, 가자. 이리 와야 은혜가 되는데.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제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이렇게 웃으면 다 웃어야 되는데요. 나는 신기해. 다 웃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아우 진짜 이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까운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몸이 통으로 보면 몸이에요. 이걸 세포로 나눠놓고 보니까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가 몇 개가 합해서 된 거예요. 60조 개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를 더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세포 안에 별별 게 다 있는 거야. 별별 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염색체라는 게 있어. 뭔 체?
그렇지. 염색체가 몇 개요? 23개, 23개. 그래가지고 그 염색체를 다 그 속에 숨겨진 프로그램을 다 해독한 걸 뭐라고 그래? 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놈. 그 잡놈, 썩을놈 말고 개놈.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해 보니까 아하, 염색체에 3번이 잘못되면 무슨 병이 걸리고 5번이 잘못되면 무슨 병이 걸리고 그걸 이제 의사들이 알아낸 거예요, 세상에. 의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나 몰라. 그런데 그 염색체가 그 실이 이렇게 꽈서 올라가듯 이렇게 실 두 줄로 꽈서 이렇게 올라가, 염색체가 실타래 꼰 것처럼. 그런데 그걸 더 깊이 보니까 그 염색체의 유전자가 염기서열이라고 글자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글자로.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뭐가 있는데 염기서열이 뭐로 돼 있다? 글자로. 아, 세상에 이게 글자로. 거기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도저히 진화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글자가 진화가 돼? 글자는 만들어야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저기 써있네. 김성애 총장님 초청 예배 저게 진화됐어? 저게 진화됐냐고. 저건 누가 쓴 거지? 이게 진짜 무식해가지고는. 글자는 진화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글자를 만들어야지. 맞아요?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저기 현수막에만 글자를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에도, 우리 염색체에, 어디에 유전자 속에 글자가 있다 이거요, 세상에. 그래서 자, 저를 봐봐. 제 이름이 뭐요? 장경동이잖아, 장경동. 그렇지? 이렇게 글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경동,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목사지, 목사. 장경동 목사, 그치? 이게 정상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이 장경동이라는 글자에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요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돌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동경장이 돼 버려. 동경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관이잖아, 여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장경동 목사님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더니 뭐가 돼버렸어? 여관이 돼버렸어. 그거를 사람들은 돌아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렸어. 뭐가 돌아버렸어? 염기서열이 돌아버렸어. 그거를 의사는 병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병 걸렸다 그 말은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글자가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아파갖고 병원을 가면 어떻게 보죠? 예,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거는 너무 몽뚱그려서 말이야. 간이 안 좋으면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건 간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정상인데 그중에 간에 어느 세포에 염기서열의 이상이 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간이 이렇게 마르지 말고 간 세포 안에 있는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오 제대로 뭘 아픈 걸 알고 오셨구나 이게. 그런데 하루면 수도 없이 우리는 저 글자가 뒤집어져요. 장경동이 동경장으로, 장경동이 동경장으로. 그래서 목사가 여관이 돼버려. 그런데 왜 우리가 괜찮냐? 저 장경동이 동경장으로 돌아버릴 때 나타나는 언어가 있어. 미치겠네. 그래, 미치겠네. 정말 환장하겠구만 이거. 나 기가 막혀서 고개. 그 기가 막혀. 미치겠네. 돌아버리는만 나 이거 진짜 그런 감탄사가 나올 때, 아우 진짜 이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깝다 진짜. 여러분은 무엇다고 이런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두어서 저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정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그러면 뭐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렇지, 배가 고프다. 그러죠. 배가 고프다는 건 배에 뭐가 없다? 음식이 없다.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다 배가 고파야 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배가 고픈데 배가 음식이 없는데 한 사람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안 고플 수도 있어. 왜 그래? 배가 고프면 똑같이 고파야지. 응? 아,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을 잘 먹은 사람은 위가 비어도 배가 안 고파. 근데 아침을 시원찮게 먹은 사람은 위가 비면 배가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건 꼭 배 문제만은 아니다는 거지. 그지 그지.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이 비면 무조건 고파야 되는데 음식이 비어도 배가 안 고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위가 비었는데 왜 배가 안 고플까? 영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영양이 많은 것을 어디가 알고 영양이 없는 걸 어디가 알까? 위가 아니지. 뇌가 그치? 아이고 뇌가 알아. 뇌가. 그러면 뇌하고 배하고는 떨어졌는데 뇌가 어떻게 알을까? 예? 아시잖아. 위하고 배하고 뇌하고는 떨어졌는데 여기서 배가 고프다는 걸 여기서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보고를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보고하는 기관을 무슨 기관이라고 그래? 신경이라고 그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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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신경은 여기서 배가 고프다는 걸 위에서 한 게 아니고 정확 그게 어디서 한 거예요? 아니지. 머리는 보고를 받은 거고 머리에다 누가 보고를 했어? 아니 그 신경은 연달 연결 체계고. 예?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서. 그래야지 다 알아버리면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거를 어디서 아냐? 유전자가 아는 거야.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배가 고프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뭔 계통으로? 신경 계통으로 어디다 보고 하면? 뇌에다. 뇌에다 보면 뇌에서 배고프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이 나오기 전에 기관이 많이 작용을 했지. 자, 휴대폰을 딱 받으면 여보세요 하기 전에 이미 전파로 쏴가지고 수신국에서 받아서 송신을 해가지고 이놈이 우주 저기 있는 어디로 위성으로 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런 기관을 지나서 내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것이 쏘고 송신을 해서 수신을 해가지고 내 입으로 나왔다 이거요. 우주선이네. 우리가 우주선 이 기관이 그지 원리가 이게 원리가 그런 기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내 말은 말로 말이 나오지만 이 말로 말이 나오기까지는 출발은 어디서 온다 이거예요. 유전자에서. 그런데 세상에 기절 초풍을 발견을 예수도 안 믿는 과학자가 했는데 고스트가 뭐지? 귀신이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어떤 의사가?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왜냐? 이 의사가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이렇게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엇의 조화가 아니면 귀신의 조화가 아니면 이렇게 역사를 할 수 없다. 하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랬죠. The Holy Spirit in your genes. 성령이 당신의 뭐 안에 있다. 전도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 전도가 뭐냐? 교회 다니게 하는 거. 전도가 뭐냐? 천국 가게 하는 거. 이런 다양한 것이 전도인데 그중에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것이 전도가 뭐냐? 유전자 안에 역사하는 영을 바꿔주는 거. 자 그러면 유전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유전자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거를 오늘 내가 설명을 해주면 하하! 내 유전자 안에 뭐가 역사하는구나. 그거란.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들어왔잖아. 그죠?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예? 하여튼 있잖아. 그죠? 그럼 말 바꾸면 귀신 들렸다. 귀신, 그럼 귀신이 어디 있어? 어디 있잖아, 귀신이. 예?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몽뚱그려서 몸 그러듯이 몽뚱그려서 성령을 받았다, 몽뚱그려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귀신들이 어디에서 역사를 한다? 유전자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놈이 내 유전자를 손상을 시켜. 뭘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다시 올려놔 봐요. 지금 마리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에, 자, 그러면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 안에서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 성령이. 그렇지, 성령이. 거기에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가룟유다란 말이야.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마리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그 향유를 준비한 것을 깨면서 자기 평생에 맛보지 못한 희열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황홀경,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 황홀하게. 그거를 황홀이라는 단어가 조금 안 좋으니까 항상 기뻐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만 심기가 불편해. 저것이 뭐하는 짓이냐, 저것이 뭐하는 짓이냐, 저것이. 가지고 왜 허비하냐? 그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이 맞아, 틀려? 맞지? 잘 봐. 자, 지금 와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옥합을 발에 깨고 머리털로 씻기는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것 같아. 그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고 하는 가롯 유다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 그치. 여러분이 지금 들어봐도 그렇지. 예. 네. 그게 그 당시에 다녀가서 그렇지.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나버립니다. 왜냐? 언론이 가만두지 않아. 대번에 예수 드디어 타락하다. 발 한번 씻는데 3,000만 원. 그렇게 신문을 딱 띄우면 그 다음 바로 다음 신문이 받아서 띄우는 글이 뭐냐? 예수 마리아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러면 바로 그 사건을 받아서 주간지에 나오는 게 뭐냐? 암개 애기가 있다더라. 요게 세상 언론이야. 요게 그나마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제일 빤뜨덕에 몸부림치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설명을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그나마 그걸 그렇지 않게 가장 빤뜨덕에 가려고 노력하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이 신문을 보니까 모르지 그 방송에 그 신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보면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게 됩니다. 꼭 당신의 생각과 글 속에 유전자에 사랑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 이 성령님과 귀신과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이요, 귀신은 죽었다 깨고 없어. 뭐가? 귀신이 사랑하면 귀신이 아니지. 그럼 마귀가 사랑하면 마귀가 아니지.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사랑으로 품었으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근데 이 바로의 유전자 안에 뭐가 역사했어? 이게 사단이 역사한 거야. 물론 그런 말은 없어. 내가 연구했다 그 말이지.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긍정이요. 귀신 역사는 철저하게 부정적이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 역사인지 그냥 알아낸다 이 말이야. 잘 보세요. 바로에게 성령의 긍정적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래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놈 새끼들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같이 느껴져? 우리 편 같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 철저한 부정적인 생각. 자, 똑같이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가룟 유다가 성령이 역사했다면 너 참 귀하다. 우리는 물 한 잔을 못 드리고 참 주님 팔 한 번 제대로 못 씻게 드렸는데 어찌 네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느냐. 너 참 귀하다. 이게 성령이 역사인데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왜 허비하냐. 그러면 파라스카는 벌써 5장이 뒤틀리고 있는 거야. 5장이. 예, 이게 5장이 뒤틀리고 있을 때 지금 뭐가 막 돌아가고 있어. 아니지. 예? 염기서열이! 아이. 염기서열이 뭘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장경둥이가 동경장 완전 뭐 돼가고 있어 지금? 여관 돼가고 있어. 뭐가? 목사가? 계속 그 지금 가로뉴다가 염기서열이 막 돌아가고 있어. 막 돌아가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유다 말이 맞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라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으면 예수님 안 죽었어요. 안 팔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거기서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전 때는 어떻게 돌다가? 살살 돌다가. 그전 때까지는 살살 돌다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일반 속칭으로 사람 야마 돌아버린 거예요. 확 돌아버려. 잘 들으세요. 확 돌아버리는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쑥 집어넣냐? 예수를 팔아라.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말. 이렇게 하면 떠버리든지. 요한복음 13장. 아, 내가 성경적 근거를 대줘야. 찾지 말라고. 아니 그럼 안 찾으면 떠야지 저기에 글씨가. 요한복음 13장 2절. 자,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그만. 가만있어봐. 에이. 박자를 맞춰가지고 시작. 그만. 누가? 마귀가. 그 다음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놈이 그냥 생각을 넣은 게 아니고 뭐를 기다린 거예요? 때!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뭐 해야 할? 그렇지. 예수를 팔을 그 때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넣으면 예수님 팔아 안 팔아? 그지? 멀쩡하게 왜 팔아? 미친놈이야 그놈이? 예. 안 팔지. 근데 뭐 할 때? 확 돌아볼 때. 연예인이 보통 때 목 매달으라 그러면 목 매달겠어요? 뭐 할 때? 아,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확 돌아버릴 때 조심. 확 돌아버릴 때. 그 확 돌아버릴 때가 마귀란 놈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도저히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잡아서 얘기해 주는 이렇게 설교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 돌아버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그거를 항상 깨어 있어. 바로 그 얘기. 깨어 있어 기도해서 마귀가 뭐를 타지 못하도록. 이미 성경에 다 그런 처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 아,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틈을 타? 분 낼 때. 그 분을 확 낼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버린다. 돌아버릴 때 이놈이 집어넣으면 행동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런 행동이 안 나오는데 돌아버릴 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 가룟 유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나 신방 가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얘기요. 정황을 보면 다 네 말이 맞아. 어떤 의미로 정황을 보면. 근데 내면을 보면 네 말이 틀린 두 가지 이유는 너는 말은 네가 굳이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네가 말일 뿐이고 내면은 닦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에 써 있어.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 과정에서 지가 돈을 닦아먹으려고 그랬다. 그게 써 있다니까 성경에. 내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열내는 것은 이해관계에 걸리니까 열을 내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열내는 것은 이해관계에 걸리니까.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이 열을 낼 때 괜히 내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에 걸리니까 열을 내는 거예요. 그 의견이 자기에게 유익되면 열 안 내는데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의견이 관철될 때. 왜냐?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열 안 내거든요. 어느 의견으로 가든. 이해가 됐어요? 그냥 순수하게 구제만 생각했으면 아이고 그거 구제하면 졸 뻔했다 이 정도로 말지 왜 하면 이렇게 앉는다 이거지. 뭐에 걸리니까? 틀려서 법정에 가는 게 아니야. 이해관계에 걸리니까 법정에 가는 거지. 이해관계. 이게 절대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고는 얘기 안 해. 틀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근데 그 틀린 것만 갖고 나는 데니까 그걸 떠쳐보면 뭐가 있어? 이해관계. 이해관계. 그런데 그 이해관계 안에는 자칫 누가 역사할 수 있다. 악한 거지. 성령에 충만한 마리아의 유전자는 온통 먼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의 감정으로 기쁨의 감정으로 그 기쁨이 지나쳐서 황홀한 감정으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뭐에 막 꽉 차 있고 지금 그냥 오기하고 시기하고 마귀가 그냥 꽉 속에 부글부글부글부글. 자식은 지 괴로움이고 부모는 자식 괴로움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느냐. 들려오는 기도,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 우리는 하는 기도만 있지 듣는 기도가 없어요.